결혼을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던가 네. 그런 운이 많이 들어요. 꼭 홍수맥이나 이거 저기 삼재풀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제 운세가 좀 궁금해서 가져온 주제이기도 해요. 2021년도 네, 소띠 운세. 작년에 네. 바쁘긴 바빴어. 네. 근데 더 힘들었고 자 올해는 바빴던 게 조금은 문이 열리긴 하는 해인데 네. 자 내년에 신축년에는 바쁘진 않아요. 근데 내년에 소띠 같은 경우에는 삼자가 두 개가 들어온다고 봐야 돼. 띠야 띠 하나 들어오죠. 네. 소예지. 네.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와. 그래서 이 소띠의 사주는 이 모아닌 도사주가 돼버려요. 내년에. 50도 50을 놓고 봐야 돼. 좋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네. 나쁘면은 지금에 일어났던 걸 또 다시 또 쓸고 나갈 수가 있어. 아, 극과 극이라는. 내년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 잘 운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정월달에 네. 홍수맥이라는 게 있고 삼재풀이가 있어. 네. 그걸 해서 그거라도 보충해서 잘 나가면은 아마 대박이 날 수도 있어. 24 이제 올해 2020년도에 24살인 분들은 내년에 좀 어떨까요? 24살인 정축생 소띠? 네. 내년에는 움직임이 많을 거야. 승진의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네. 월급이 올라간다던가 대박이 나며 네.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는다던가 네. 거기서 자리가 아마 독가질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리를 찾는다 이거. 지금까지는 내 자리를 잡는 중이거든. 네. 근데 25 되면은 네. 내 자리가 굳혀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만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불필요 없는 이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내가 때는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죠. 50도 50이라. 그래서 운기를 잘 타면은 신축년에 잘 타면은 굉장히 좋은 운으로 갈 수 있고 네. 또 거기서 미끄러지면 내가 해놨던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36분들. 아, 그때는 이제 성주의 운이 들어와요. 성주의 운이라는 건 남자는 보통 7세 들어오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의 성주 운이라고 또 보면 돼요. 그래서 7세, 37이면 내가 중년에 들어와서 제일 큰 운이 열리는 저기 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 37살은 문서를 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결혼을 못한 사람 결혼을 한다던가 네. 그런 운이 많이 들어와요. 아, 삼재인데 그래도 성주 운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운세가 진짜 좀 좋다. 그 다음에는 48. 48, 내년에 49이네. 네. 그죠? 나가는 삼재에 그 9수야. 그쵸. 9수이기 때문에 이게 삼재가 아니라도 9수는 항상 조심해서 넘어가라 했거든. 그래서 네. 9수는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 했는데 네. 내년에 나가는 삼재 치면서 9수가 같이 겹쳐버렸단 말이야. 꼭 홍수맥이나 이거 저기 삼재풀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 제가 근데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9수와 나가는 삼재가 겹치면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들었는데 홍수맥이나 뭐 삼재풀이 이런 걸 못할 경우에는 혹시 다른 방법도 있나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내가 운이 없을 때는 내가 찻길을 안 가더라도 횡단보도로 가더라도 뒤에서 횡단보도로서 차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다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네. 응? 그쵸.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나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꼭 하고 넘어가셔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순분들 예순 하나가 되시죠? 문서의 이동. 내가 뭐 땅을 못 팔았던 거나 문서 갖고 고민하던 게 해결이 됐네요. 아 진짜요? 간단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소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그렇죠. 운세가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으면 정말 안 좋고 좋으면 정말 좋다고 극과 극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죠? 어차피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들은 네. 이걸 언제든 믿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를 보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여기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저희 같은 뭐 운세 같은 것도 많이 보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부족을 지니시던지 네. 안 믿는 분도 내년만큼은 나가는 네. 삼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년만큼은 꼭 부족을 지니시던지 아니면은 삼재풀이 그건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잘 혼자 속옷을 태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비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삼재풀이 하시고 네. 이제 홍수맥에도 그다그다 나쁜 애를 다 물리치시고 그 삼재풀을 지니셔야지 그나마 좀 좋은 상승세로 내가 이루는 거를 이룰 수가 있어요.